여보세요? 보험회사죠? 예, 의료 실비보험 하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아이, 제가 참치를 완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참치 캔 딸 때마다 자꾸 손 다치고 손 피나고 그러거든요. 아니, 심지어 재활용 쓰레기 버릴 때도 긁혀가지고 다치고 막 피나고 막 베이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보험 처리가 될까요? 정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김슬기요. 네.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 저기 사망 특약 보험도 하나 들어야겠어요. 네. 아니, 참치캔 따다가 과다 출혈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럼 보험 가입 다 된 거죠? 예, 그럼 저는 믿고 따겠습니다. 네. 네, 믿어요. 오, 아버지. 개맛살 진짜! 아이씨! 참치캔이 아니라 참치칼인데! 덕분에 보험료 탔다 이 새끼야! 땡큐 쏘 마치! 아이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힘 안 들이고 사르르! 사주참치 안심따게! 안전하게 사르르! 사주참치 안심따게! 참치를 알면 사주참치! 거기 119죠? 예, 제가 참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어느 순간 위험천만한 흉기로 변할지 모르는 이 참치를 제가 지금 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전화드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니요, 다행히 손만 베이면 뭐 연고랑 밴드로 대충 응급처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잘못 열다가 피가 엄청나게 쏟아질 수도 있으니까 수혈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참고로 제 혈액형은 O형이고 RH-형이에요. 그리고 힘주다가 손톱도 부러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관련 장비들도 함께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저 믿고 땁니다. 기도해 주세요.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힘 안 들이고 사르르 사주 참치 안심 따게 안전하게 사르르 사주 참치 안심 따게 참치를 알면 사주 참치.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 요리 시간은 닭볶음탕인데요. 제일 먼저 신선한 재료를 썰어보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칼이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장갑을 꼭 착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의 손은 소중하니까요. 자, 이 귀여운 칼로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은 3cm 정도로 잘 썰어주시고요. 잘 썰었죠? 다음은 감자. 당근보다 조금 더 크게 썰어주세요. 다음 양파. 양파는 큼직큼직하게 그냥 막 대충 막 썰어주세요. 다음은 파인데요. 파는 송송송 손가락 크기만큼 귀엽게 썰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우리의 꽃고데기입니다. 잘가 토닥토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닭가슴살 잘라보도록 할게요.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하신다고 닭가슴살을 좋아하시잖아요. 껍질 부분은 지방이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이어트 필수품 닭가슴살. 자, 기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회를 쳐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칼끝이 무뎌진 경우에는 하나 더 따주시면 됩니다. 아, 참, 닭볶음탕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신 거는 사조에서 나온 이지필 사조참치 캔뚜껑이 있어요. 이 캔뚜껑은 부드러워서 칼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재료로만 쓰시면 돼요. 어때요? 참 쉽죠? 슬기로운 요리 시간 오늘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 힘 안 들이고 사르르 사주 참치 안심 따개. 안전하게 사르르 사주 참치 안심 따개. 참치를 알면 사주 참치. 남녀노소 누구나 따기 힘들어하는 참치캔. 뚜껑을 열려면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할까요? 실험해 보겠습니다. 철따기 방식 캔 대비 들어가는 힘은 고작 3분의 1! 사주참치 안심따기라면 손가락 나갈 일은 없겠네요? 힘 안 들이고 사르르 사주참치 안심따기. 안전하게 사르르 사주참치 안심따기. 안녕하세요, 베라예요. 뭐든지 싹싹 날카롭게 베어버리는 진격의 참치캔을 소개합니다. 예리한 폭날, 압도적 절삭력, 자르기 힘든 두툼한 고기가 한 번에 쓱쓱쓱, 돌덩이 같은 무도 쏙쏙, 단단한 사과도 싹싹싹, 세상에 딱딱한 꽃게까지. 이걸로 회도 먹다가 손가락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와! 절삭력 짱! 얼마나 잘 드는지 손가락까지 썰어버렸다니까요. 참치캔이라고 다 같은 참치캔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톱날 설계 방식, 진격의 참치캔. 와, 절삭력이 압도적이죠. 뭐든지 잘라버립니다. 거기에 하나 더, 참치캔을 사시면 참치를 무료로 드립니다. 사주 참치 안심 따게 주의하세요. 사주참치 안심따개는 보시는 것처럼 날카롭지 않고 부드러워서 아무것도 자를 수가 없고 심지어 맛까지 좋으니까 이건 그냥 재료로만 사용하세요. 힘 안 들이고 사르르 사주참치 안심따개. 안전하게 사르르 사주참치 안심따개. 참치를 알면 사주참치. 베라 사주 사주. 안녕하세요. 사주참치 모델을 맡게 된 배우 김슬기입니다. 오늘은 사주참치 광고 찍으러 왔어요. 제가 평소에도 참치 굉장히 좋아해서 되게 즐겨 먹는 편인데 딱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저처럼 가녀린 여성분들은 참치 캔을 따기 힘들어한다는 점, 또 다칠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는 점, 그게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오늘 제가 촬영한 사주참치 안심 따게 그런 걱정을 말끔히 없애주었습니다. 보통은 강철 재질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안심 따게 제품은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손쉽게 아주 안전하게 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계속 따고 싶으실 겁니다. 사조 참치에서 나온 안심 따게 제품, 이 안전 제품은 사조가 처음이니까요. 사조인지 꼭 확인하고 드세요. 아, 전 평소에 참치요리 굉장히 좋아해서요. 뭐 에그 참치도 해먹고 김치 참치도 볶아 먹고 참치 김치찌개 특히 좋아합니다. 1등 요리? 1등 신부감이니까요. 네, 사조 참치 안심 따게 제가 많이 사용을 봤는데요. 정말 편하더라고요. 정말 안전하게.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손쉽게 따고 맛도 좋고 말 다 했죠 뭐.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제일 먼저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따보시고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세요. 제가 참치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렇게 참치 모델을 하게 돼서 정말 정말 영광입니다. 저 앞으로 참치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정말 즐겁게 재밌게 잘 촬영했고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사주참치 한 번쯤은 한번 따보셔서 맛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주참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배우 김슬기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